광선보살, 먼저 발보리심 진언을 외워보겠습니다. 보리심이라 하면 깨닫겠다고 하는 마음, 또한 부처님께 다가가려는 마음, 부처님 마음, 그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발보리심 진언이라 하면 보리심을 바라는 진언이다, 이런 뜻인데, 깨닫겠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 또 부처님께 다가가려는 마음을 내는 것, 또는 부처님 마음을 내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진언이 발보리심 진언입니다. 전체 큰 소리로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옴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옴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옴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우리가 늘 보리심을 바란다면 반드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반드시 우리는 부처님 세상에 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알고 보면 다 전생에 인연이 있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범어사에서 전해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명학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명학 스님은 후일에 나라로부터 벼슬을 하나 사서 법명에 같이 붙여서 썼습니다. 그 벼슬 이름이 동지입니다. 동지. 그래서 흔히 불린 이름이 명학동지입니다. 명학동지 스님은 절방학관소임을 맡아 살면서 재산을 모았습니다. 살을 찌우면서 사적으로 살을 빼돌리기도 하고 또 봄에 그 살을 사람들에게 빌려주었습니다. 봄에 사람들이 살이 떨어지면 빌려주는 장려살이었기 때문에 이자가 아주 세었습니다. 그래서 명학동지 스님은 그것으로 논을 많이 사서 당대에 천석꾼이 되었답니다. 지금은 허용이 안 되지만 그때는 절에서 사유재산 가지는 게 허용이 되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스님은 벼슬 있는 부자 스님으로 잘 사는 중에 어느 날 저녁 잠시 눈을 붙였는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용한 마리가 나타나서는 보재루, 절의 건물 이름 중에 보재루라는 건물이 있어요. 보재루라는 누각의 기둥을 감았습니다. 꿈이 하도 생생해서 잠을 깼습니다. 스님은 곧장 보재루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보재루 기둥 밑쪽에 거지 한 명이 그적대기를 하나 뒤집어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적대기를 벗기고 보니 젊은 남자였습니다. 명학동지 스님은 이것도 인연이다 싶어 자기 방으로 데리고 와서 말끔하게 씻겼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입던 성복도 하나 내주고 상좌로 삼았습니다. 그때는 절에 들어와서 사는 것도 간단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얻은 본명이 영원이었습니다. 은사인 명학동지 스님이 영원 상좌 들어 어느 날 나무를 하러 보냈더니 나무를 베오지 않고 장가지만 주어 왔습니다. 명학동지 스님이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어째서 장가지만 주어 왔느냐? 영원 상좌가 대답했습니다. 스님, 제가 나무를 베려고 토벌 나무에 갖다 대었더니 나무가 울었습니다. 나무가 우는 것을 보고 차마 베지 못하고 그냥 장가지만 주워서 왔습니다. 이 얘기를 듣던 은사 명학 동지 스님은 이 영원 상좌가 승근 종좌가 무르익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초발심 자경문을 가르치는데 3일 수심은 천재보요 100년 탐물은 일조지니라. 이 구절에 크게 영원상좌가 감명을 받고는 은사스님, 저희들도 이제 선방에 가서 망공부, 참선공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공부하러 떠나가요 하는 겁니다. 이 뜻이 이렇습니다. 3일 수심은 천재보요. 3일간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요. 100년 탐물은 일조지니라. 100년간 탐한 물건은
하루아침 티끌이로다. 우리 스님들에게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은사인 명학동지 스님은 재물의 애착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영원 스님은 혼자 금강산으로 가서 장안사 근처에 토굴을 하나 짓고 본격적으로 마음 공부를 하였습니다. 천일,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진하는 사이에 잠시 은사 스님이 뭐 하시는가 하고 관을 해보니 자기 은사인 명학동지 스님이 염라대왕 앞에서 문초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염라대왕은 CCTV를 보듯이 업경대를 통해 스님의 과거 살아온 모습을 일일이 체크하였습니다. 결국 명학동지 스님은 황사망, 즉 누른 구렁이 가죽을 쓰고 말았습니다. 영원 스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 길로 범어사로 향했습니다. 범어사에 도착해 보니 상좌들은 은사의 재산을 분배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원 스님은 은사 스님을 위해서 정성껏 재물을 차리고 금강경 독송으로 천도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살을 두 대 구해가지고는 푹 죽을 끓였습니다. 그래서 그 죽을 큰 그릇에 담아가지고 광으로 갔습니다. 광으로 가서는 거기서 외쳤습니다. 스님, 스님, 나와서 공양 드십시오. 그랬더니 누른 구렁이 한 마리가 나오더니 그걸 먹었습니다. 명학동지 스님이 구렁이 몸에 빙의를 했던 것입니다. 영원 스님이 그 구렁이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공부하지 않은 것이 후회가 안 됩니까? 그러자 그 구렁이 뱀이 광을 나와서는 돌 천 개에 자기 머리를 스스로 팍 오파가 되더니 거기서 널브러져서 죽었습니다. 예, 뱀에서 파란 기운이 빠져나오는 것을 영원 스님은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영원 스님은 은사 스님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천도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운을 데리고 금강산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예, 묵호지원 갔을 때 여인숙에서 자게 되는데 그 여인숙의 옆집에 전시성을 가진 사람이 살았답니다. 그런데 그 영원 스님은 자기를 따라오던 파란 기운이 그 집으로 쑥 들어가는 것을 느끼고 그 집에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날 전시집 문을 열고 들어가서는 됐던 말했습니다. 애가 태어날 텐데 일곱 살이 되면 절로 보내셔야 합니다. 사실 40이 넘도록 애가 없는 상황인지라 애가 태어날 것이라는 말에 두 내외는 아주 흥분해서 그러리라고 다짐하였습니다. 세월은 유수처럼 빨라서 그 애가 일곱 살이 되었습니다. 그때 영원 스님은 그 집을 또 찾아갔습니다. 약속을 실행하자고 하니 두 내외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할 수 없이 영원 스님이 그 집 대문을 나오자 갑자기 애가 까무르치듯이 울면서 온몸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두 내외는 애 죽이겠다 싶어서 저만치 가는 스님을 불렀는데 스님이 다시 오자 애가 금방 괜찮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아이는 스님에게 맡겨지고 그 아이는 금강산 토굴까지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예, 영원 스님은 아이한테 자기 옆방을 내주고는 이 속에서 잘 있어야 한다. 너는 소에 떠받쳐 죽을 운명이니 소가 나타날 것을 늘 살펴야 한다. 그리고는 마당을 내다보는 쪽으로 바늘 구멍을 하나 내주고는 소가 지나가는 것을 잘 보라고 일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불철주야 바늘 구멍에 눈을 박고는 밖을 내다보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큰 황소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자기 몸구멍 쪽으로 확 달게 들었습니다. 그 바람에 정신이 번쩍 들면서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깨달은 것이지요. 깨닫고 보니 숙명통이 열려서 영원 스님이 옛날 자기 상좌였다는 것을 알고는 서로 부둥켜 안고 늦게나마 재회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장안사 암좌에서 범락을 누리며 함께 재미있게 수행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예, 오늘 제가 쭉 말씀드린 명학 동지 스님과 영원 스님에 얽힌 얘기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명학 동지 스님이 거지 한 명을 잘 거두어주어서 나중에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욕심은 조금만 내고 마음 공부를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간절한 천도에 의해 누렁이 뱀의 몸을 벗을 수 있었다는 것이고, 넷째는 명학 동지 스님과 그 상좌 영원 스님의 인연이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이 생에서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섯째는 이들의 만남이 다소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부처님 정법, 즉 부처님 법 안에서는 다 좋게 좋게 넘어가서 좋은 인연으로 결론을 맺을 수가 있음을 보았을 때 부처님의 힘, 불력이죠. 불력의 위대함이 분명함을 철저히 믿고 잘 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